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이고요.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과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먼저 지난 종목들 두 종목 리뷰를 해야 돼서요. 저희 어떤 종목들이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PSK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8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8일에 저희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진입을 했습니다. 1,57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7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4일에 진입했던 대한항공 살펴보시죠. 28,4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7.2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리뷰를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먼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먼저 살펴주시죠. 굉장히 저희가 진입을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급락 시기에 잡은 거라서 사실 뭐 엄청나게 그때는 뭘 잡아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서 좀 엄청 그래도 이제 높은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한 거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 쪽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뭐 고점 기준 10%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약간 위험한 리스크를 존재를 하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 주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 작년에 급체가 많이 됐습니다. 이전에 바이오주에서 지금 현재 게임주로서 좀 변경이 많이 됐는데 어제 위메이드가 정말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많이 끌어내렸다. 근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코스닥의 부침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밑갭, 보통 이제 지수 밑갭을 봤었을 때한 878 정도 라인, 즉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1,800원 정도 라인에 한번 정도 갭을 메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서 잘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 12,500원까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 시간이 해결이 된다면 금리 인상 관련 시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은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대한항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즘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또 모멘텀 많이 받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 한번 보유해 볼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래도 되게 굉장히 좋은 시점에 진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 즉 엄청 완연한 시세를 분출하기 이전에 좀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다. 그래도 이 정도 라인이면은 안전한 라인에서 매수가 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아직 뭐 진행이 되었는지 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인데 만약 기업결합 심사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지 않길 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밑에 이제 LCC들의 좀 노선 변경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돼서 밑에 이제 저가항공사들은 이미 시세를 한번 강하게 분출했는데 결국에 나타낼 수 있는 건 실적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을 왜 꼽았냐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근데 이게 화물 서비스에서 여객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도 항공주들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대한항공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다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저희 오늘 시초가의 공략과의 종목으로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KT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미국장이 굉장히 전쟁터였습니다. 처음에 나스닥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그 이후에 다시 0.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한번 급락을 해서 결국 2% 마감을 했는데 결국 돈을 벌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T 같은 경우에도 돈 4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베니핏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전의 배당 성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늘린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통신주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K뱅크 그다음에 이제 밀리에서 제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KT가 갖고 있는 장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시초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5,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2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